속으로 욕은 해. 그리고 사실은 이곳에서도 연락 오고 저곳에서도 연락 오고 나도 기웃거리고 저렇게 기웃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웬만하면 거기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오늘 바빴죠. 네. 그래서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 반응도 요즘 너무 좋고, 선생님 영상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네. 많이 이제 늘어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에 선생님이 하반기 띠벼론세로 다뤄주셨는데, 네. 거기 이제 미처 말하지 못한 우리 띠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띠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다뤄볼 띠분들은 바로 용띠분들이에요.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자세히 알아볼 건데, 네. 알아보기 앞서서 용띠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개면년 상반기까지 조금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을까요? 이번에 용띠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삼재다 보니까, 예, 네, 조금 힘들다 힘들다고 하셨을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뭐지, 문서가 조금 받을 듯말듯 받을 듯말듯 하면서 되게 고전하셨던 분도 많으실 거고, 네네네. 하는 일에서 뭔가 진행이 잘안 돼, 또 이제 뭐 진척이 잘안 돼,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힘들어했던 그런 이제 마음의 아픔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용띠분들이 이번 하반기에는 예전만큼은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질질 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근데 네네네. 그거 맺고 끊는 거는 본인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이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 웬만 연락하고 뭐 로비를 할수 있으면 로비도 하고, 예, 선물도 주고 좀 네네. 관심도 주고 하면서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 성격 조금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로 생기는 문제는 하반기에 내가 관리만 하면 분명히 점점 좋아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사람 내가 해내야 되는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뚫어져라 관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보면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만 좀 해보시면 일이 정말 잘 풀릴 거예요. 특히 이번 10월, 11월 이쯤에는 아마 이제 금전도 조금 풀리실 거고 이제 문전에서 막혔던 문서원들도 조금씩 풀리실 거예요. 이게 네네네. 잔잔바리로 일어났던 것들이 그래도 작게라도 문서 하나 가져가고 금전으로도 가져가는 그 시기가 12월, 10월 이쯤이라고 하네. 음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요, 금전은 금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연애적인 부분은 너무너무 속상하다. 연애가 그렇게 썩잘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계속 나를 괴롭혀. 이번에 하반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끄져내야 되는 거? 끊긴다, 끊긴다, 이렇게 나와요. 막 희망이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성에 대할 때 본인들이 어떻게 대하냐 봤을 때는 그냥 쓱 보면서 마음속으로 제게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하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뜨뜨미지근하게 본인이 포지션을 계속 취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건 확실하게 하고 맺고 끊음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좀 풀려요. 예, 네, 그리고 진지하게 만나는 시기는 아직 아니고 진지하게 감정을 오가는 시기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이제 젊으신 분들은 조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거고 네네네. 지금 뭐 이별, 이혼수 이런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생각 잘 하셔가지고 확실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렇게 싹 나한테 마음에 드는 그런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속을 계속 썩히는 것보다는 조금 정리정리를 하고 대화로 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대화로 풀고 나가야 되는데 대화로 풀기까지는 사람이 잘안 고쳐져서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데에서 좀 상담도 좀 하고 맺고 끊음을 어떻게 하냐 이런 조언도 듣고 하셔야 돼요. 본인이 계속 쳇바퀴처럼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본인의 생활 패턴, 생각이나 방식들이요. 이게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재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지지지 안 좋다 안 좋다. 네. 그래요. 또 궁금한 게 뭐 있지? 궁금한 거라고 한다면 용띠분들 아무래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신 것 같으니까 하시는 일 쪽에서의 변화?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하시는 일, 네. 뭐 직장 쪽에서는 속으로 욕은 해. 속으로 욕은 해. 그리고 사실은 이곳에서도 연락 오고 저곳에서도 연락 오고 나도 기웃거리고 저렇게 기웃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는 웬만하면 거기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던 거 계속 해야 돼. 하다못해 하던 거 계속 해야 되고 팔랑귀처럼 과감하게 바뀐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바뀌면 안 돼. 내가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그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바뀌어야 되지만 하는 분야는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바꿔서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면 정말 하면 안 돼. 지금은 참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 이빨 깨물고 참다 보면 나한테 좀 더 쌓이는 그런 운들이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점점 좋아져요. 일은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내년에 문서가 들어오지 올해는 일적인 문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적인 부분 뭔가 이직 또는 뭐 계약 재계약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나한테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건 피하고 지금 뭐 가져야 되는 자격증 또는 공부, 업그레이드 이런 건 좀 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차라리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문서를 얻는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뭐 이공계 코딩을 추가적으로 자격증을 또 딴다던가 네네. 뭐 요식업 하시면 한식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추가적으로 퓨전으로 뭐 메뉴를 더 개발한다던가 이렇게 문서를 잡아야 돼. 이대로는 그냥 내가 그냥 가게로 확 꺾겠습니다 이직을 하겠습니다 분야를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이번에는 진짜 개털리세요. 안돼 그러면 변화의 바람이 많이 일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다 변화시키는 것보다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걸로 보이네요. 이게 콕콕콕콕 집혀서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지금 용띠분들 가장 큰 락은 자기가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네, 지금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어.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고 불안도 해. 계속 지친 거지 심리적으로. 이럴 때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우울증인가 불안증인가 혼자서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분들도. 왜냐면 많이 지쳤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빠방이 타고 가야 돼. 빠방이 타고 좀 돌아다니면서 조금 이제 경치도 보고 사람도 새롭게 보고 하면서 내가 조금 생각을 리마인딩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띠분들 하반기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보았고 네. 용띠분들 그래도 더 내년에 더 좋은 이제 운기가 들어오고 올해 하반기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운기들이 그렇죠. 들어온 운기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본인들이 조금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띠분들도 이제 좋은 기운 받으셔서 꼭 올해 하반기에는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선생님한테 연락 한 통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미래부살이었습니다.